100% 맛 보장! 맞춤 코디 성은이의 다낭 맛집 추천 지금 시작할게요. 첫 번째 맛집은 하이코이. 다낭에서 4년 사신 한신님께서 추천해주신 숯불 닭꼬치 로컬 맛집이에요. 근데 진짜 다 현지인밖에 없어요. 관광객들 잘 모르는 집 같아요. 저희가 인원이 4명이라 닭발도 시켜보고 돼지갈비도 시켜보고 다양한 메뉴들을 시켜봤는데 추천 메뉴는 당날개와 새우구이. 숯불에 갓 구워서 따끈따끈, 향은 그윽그윽. 맛있어. 간이 너무 짜지도 않고 진짜 거의 바삭, 안에는 부드럽고. 여러분 제가 닭을 너무 많이 먹어서 손이 다 그렇고 있어요. 어떡해. 여기가 진정한 맛집인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맛집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다녀가셨다는 람비엔. 제가 3-4년 전에 엄마랑 다낭 맛집 투어를 왔는데 그 맛이 아직도 생각나서 다시 한번 방문했답니다. 드디어 제가 그렇게 기다리던 람비엔의 빤스요가 나왔습니다. 이렇게 라이스 페이퍼를 피고 그 위에 야채를 놓고 그리고 제일 맛있게 생긴 걸로 뚜악! 그렇게 싸서 먹는 거예요, 여러분. 사실 로컬도 맛있긴 한데 빤스요가 이렇게 튼실하게 들어가 있진 않아요. 이렇게 만들어진 빤스요를 이렇게 소스에 다리가 너무 꽉 차가지고 반세오만 두고 말하면 10점, 다른 메뉴 포함은 3점. 다른 메뉴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반세오만 여기가 최고인 것 같아. 마지막 맛집은 하노이스와 분짜입니다. 지금까지 성훈이의 인생 분짜는 오바마 분짜였는데 그 정도까진 아니지만 따끈한 육수에 숯불향을 쿡쿡 담아내요. 아 뜨거. 역시 음식은 뜨거울 때 먹어야죠. 뜨거울 때 먹어야 돼. 훨씬 더 감칠맛이, 새콤한 맛이 확! 다낭에서는 손꼽는 분짜 맛집으로 추천드립니다. 만족지수는 7점 드릴게요. 강추! 다낭에서 쌀국수를 먹으러 총 두 곳을 갔는데 다낭만의 특징인지는 몰라도 두 곳 모두 동일하게 국수면이 너무 흐물흐물하더라고요. 하노이나 호치민 등 베트남 타도시에서는 어느 정도 면에 탄력이 있었는데 다낭 쌀국수는 영 식감이... 그래서 성훈이의 맛집 리스트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. 혹시 다낭 여행을 가신다면 쌀국수보다는 반세오나 분짜, 숯불 닭꼬치 등의 현지 로컬 맛집을 트라이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안녕! 만족지수가 올라가네.